지난 주말에 저희 와이프하고 통영 바닷가, 통영 끝이죠, 여기. 끝까지 드라이브를 왔습니다. 차가 갈수 있는 곳까지. 섬에도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아, 섬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 타고 하려면. 여기 조금 오래된 리조트인데, 여기 리조트가 전망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리조트 바로 저 밑에는 통영 국립수산과학원 그런 이제 어린애들하고 같이 물고기 구경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리조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태리 해안마을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뭐 노약자가 아니면은 크게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집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는 없고, 주차장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풀장이 아주 멋집니다. 전망이 정말 멋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남해 바다, 여기가 어디냐면 통영 사냥업, 거의 끝이죠. 통영에서 제일 끝, 육지에서 갈수 있는 제일 끝바다인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가고 그때 저도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 오픈할 때 회원제가를 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보니까 뭐한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회원제 운영을 안 하고 일반 숙박을 받습니다. 펜션처럼. 리조트죠. 펜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리조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자리 좋은 바다 전망 좋은데,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지금 뭐 5월 초니까 수영하기는 이르고, 전망만 구경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혹시 여름 휴가 물론 지금부터 부킹을 해야 될 겁니다. 오시려면은 이런 자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숙박비가 엄청 싸요. 싼데 여름 되면 엄청 또 비싸겠죠. 그래서 전망이 참 좋습니다. 여기 애들 노는 작은 수영장도 있고 또 어른들이 노는 큰 수영장도 있고 거의 이산 거의 한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다 보시면은 컨셉은 바다가 쫙 보이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 이런 테이블도 있고 이탈리아 그런 컨셉이죠. 하얀 벽으로 해가지고. 뭐, 다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봄이라 가지고 비수기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이제 여름에 휴가 때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놀러를 가면은 전망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 멀리 이제 남해안 섬, 뭐, 항림도, 연대도, 만지도, 멀리는 이제 욕지도 막 이렇게 쫙섬 전망을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 유럽풍이죠. 귀화가 보면 유럽풍 귀화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좀, 지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한 15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위 경관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이 지대가 높은 데이 리조트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경관은 상당히 좋고, 요 리조트 안에 보면은 이제 옛날 좀 뭐라는 앤틱 디자인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디자인인데 실내는 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오래된 디자인입니다. 오래됐는데 뭐 그래도 1박 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남해안 바닷가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파랗습니다. 서해안하고 또 다르게 색깔이 무척 파랗고 그 소나무 조경이 좀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수영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리조트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크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상당히 대단입니다, 대단히. 뭐 제가 여기 뒷광고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아, 이런 데도 있다.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통영 ES 리조트라고 네, 네이버에서도 예약이 됩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보면은 경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숙박을 안 하시더라도 공원처럼 이렇게 예, 영단이시다가 한 번씩 예, 요 리조트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관리도 뭐잘돼 있고 잔디도 뭐 깔끔하게 예, 잘 관리되고 있고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정확히 몇 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채 정도는 될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은 뭐 옆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있고 애들 데리고 와도 상당히 예, 재미있게 놀수 있고 여기 또 토끼를 키웁니다. 토끼 사육장이 있던데 이 토끼를 무료로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 왜냐면 저도 어릴 때 토끼를 키워봐서 아는데 토끼게 진짜 많이 먹어요. 풀을 이게 영양가가 없는데 대신 얘들은 양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토끼를 무료로 분양을 해드리니까 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귀엽죠? 토끼 새끼죠, 새끼. 예, 제가 중학교 때참 애들 풀 많이 먹이고 했는데 풀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 조그마한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래서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면은 토끼 풀을 엄청 빼가지고 확 넣어놓으면 저녁 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산책하기도 괜찮고 가족들끼리 오시면은 여름에 이제 수영도 하고 이렇게 전망도 이렇게 즐기면서 예, 좋은 뭐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가 있어서 한번 구경을 오늘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숙소 엄청 많습니다. 뭐 에어비앤비든 이런 데 알아보시면은 그래서 너무 그 전원주택에 꽂혀가지고 시골집에 꽂혀가지고 그 강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이 펜션 리조트 많지 않습니까? 주말에 한번 가서 가족들하고 즐기고 그 도시의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전원주택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욕심을 내시려고 하는지 저는 뭐다 그런 거 졸업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이런 데 한번 와보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통영 예, 바닷가 드라이브 마치고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